안녕하세요. 강성식 건강먹비입니다. 이번에는 충북 영동의 거반도 복숭아 농장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비 오는 날인데, 네네. 비 와도 할 수 없이 촬영해야 되겠어요. 네, 어쩔 수 네. 없습니다. 아유, 서로 이렇게 시간이 네. 꼭 오늘밖에 안 되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갑자기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아, 너무 죄송하네요. 비가 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늘 운치 있고 좋은데, 뭐 네, 산속이고, 당도 잴 때 조금 덜 나올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시도해보고요. 한번 이 거반도 복숭아가 저도 올해 처음 들었어요. 아, 네네. 거반도 복숭아가 어떤 거고, 네. 손에 좀 잘 좀 보여주실 수 있게. 아, 듣던 대로 납작하네요. 네. 이제 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는데 예, 예. 아직까지는 뭐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예, 저도 올해 처음 알았습니다. 네네. 이 거반도 복숭아는 예. 저희 한국에서 재배한 지는 예.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네네, 한 15년 가까이는 됐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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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이게 아, 당도는 진짜 저희도 말씀드렸지만 한 60, 70년 복숭아 예. 농사를 접어서 저도 복숭아는 많이 먹었지만 예, 예. 제가 먹어본 복숭아 중에서 당도 이거 한번 먹어서 이거 따를 복숭아는 저는 먹어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복숭아를 쭉 넣고 네네. 뭐 먹고 싶은 거 먹어봐라 했더니 하나씩 맛보고 나선 그걸 택할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아, 당도만큼은 이거 따라갈 복숭아는 없습니다. 아, 그 정도군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게 원래는 이게 농사 짓기가 힘들어서 말씀드린 아, 이, 얘가? 예, 오래됐지만, 예. 이게 포기를 한, 그 정도로, 품종이었었어요. 아, 그거 정도로 좀 힘들었는가 네네. 보죠? 한번 이렇게 돌려줘 보세요. 이게 모양이 아주 재미나게 생겼네요. 네네. 보시면 여기 꼭지가 있고, 꽃감 같이 생겼네. 이렇게 예. 달리면, 이렇게 예. 달리든지, 이렇게 달리면, 비가 예. 오면 물이 차잖아요. 아, 구조상? 예, 예, 예. 요거는 일일이 저희가, 예. 농민들이 이렇게, 뭐 이게 거반 예. 예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달리는데 일일이 풀 수는 없잖아요. 그죠 물인 걸. 예, 물이 차면 병이 예. 쉽게 와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네. 습하면 모든 게 다. 이거는 이제 일반 복숭아는 양도 나오지만 그래서 양이 한다니까 많이 포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예예. 예, 예.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많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예. 유럽 여행 가셨던 분들이 예. 한번 맛을 보고 와 이런 복숭아가 있다. 유럽에서 예,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찾아보니까 없었어요. 예, 양이 안 나오니까. 예, 그 아무래도 저도 처음 알았을 예, 정도니까. 가끔 한 번씩 드셔보시고 예, 예. 다시 한 4, 5년 전부터 예. 예, SNS나 아니면 입소문으로 많이 이제 소문이 나서 2차로 뜨기 시작했군요. 예, 조금 다시 이제 많이 유명해지고 예, 예 많이 가격이 예, 가격 복숭아 당도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나와서 다시 이제 농민들이 많이 찾는 품종이 예. 그 대표님한테 여쭤볼게요. 네네. 왜냐면 이제 유튜버 입장에서 볼 때는 구독자분들도 다양하게 이렇게 경험하고 싶어 하시니까 네. 행복농원 김주매 대표님은 네. 이 묘목을 3년 전에 공급하셨고 네. 대표님은 심어서 직접 수확하고 파시잖아요. 네네. 이것을 언제 소개받아가지고 어떤 계기로 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행복농원 사장님한테서 예. 이게 좋다고 해서 거기서 묘목을 구입해갖고 추천받아서 예, 추천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3년 전에 예예. 이걸 심어 나갖고 올해 제대로 수확한 겁니다. 아 올해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확. 예. 예. 그래 봄지는 내가 지금 작년에 다 올해 2,800개를 쌌는데 예. 지금 내가 볼 때는 99%가 상품성 있고 상태가 어우 성공하셨네. 네. 이게 어렵다고 그러던데 재배가. 내가 볼 때는 봉지만 싸주면은 봉지 안 싸주도 약을 자주 하면은 관련 별로 없습니다.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이 꼭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예, 구조가 예,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행복농 대표께서 예. 봉지를 꼭 싸주라. 예. 안 된다. 예, 조금 나쁘다는 그 의향이 그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셨군요. 그리고 여기 예. 다시 한 가지가 예. 조건이 정말 악조건 하나가 뭐냐면 산으로 둘러싸 있네. 예. 다 산으로 둘러싸 있어. 그리고 삼면이 산이네. 예. 예. 그리고 방향이 완전히 해가 거의 안 들어요. 햇볕이 좀 적고 일주량이 예, 예, 예. 농사 짓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조건 이렇게 있으면은 예, 예. 병이 정말 쉽게 오고 많이 와요.
아무래도 충돌이 예. 월동 산에서 많이 하다가 오죠. 그런데 예. 이제 이런 악조건에서도 보시면은 네. 그 좋은 조건보다 이런 악조건에서도 정말 잘 키우셨어요, 병 없이. 예, 한번 네. 좀 그 대표님 한번 네. 좀 봉지 좀 조금 이렇게 개봉해서 좀 보여주세요. 예, 예, 실제로 달리 여기 하나 있네. 여기 예, 예. 어디 대표님, 예, 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오. 잠깐만. 예. 이자 두 개 봉지. 예. 그쪽에서 한번 해보시죠. 뭐 찍기 좋은 놈. 예. 촬영하기가 조금 번거로워도 제가 한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밑에다 올려다 보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다행히 얘는 꼭지가 아래를 향하고 있군요. 예. 아까 저 밑에 거 한번 볼게요. 예, 예. 아까 저기가 색깔이 좀 더 나와 있어서. 아까 여기서 본 것 같은데. 예, 여기 있네. 여기가 지금 예, 예, 요거 하나 좀 잘 좀 예, 예. 보여주십시오. 왜냐면 색깔도 좀 나와 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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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꼭지도 밑으로 가 있고, 촬영이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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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좋아서 예, 옆에 붙어 있고. 찍으세요. 자. 예,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아예. 따서 보여드릴까요? 아니 다른 거 좀 촬영하고 이따 한번 따서 보겠습니다. 예, 한번 따줘 보세요. 천천히요. 예. 정말 납작해요. 지금 따서 한 건 잠깐만 밑으로 좀만 내려주십시오. 반대도 한번만 보여주세요. 예. 이게 거반도 복숭아라고 합니다. 그리고 납작한 복숭아 지금 대표님께서 손에 쳤는데 정말로 꽃감 마냥 납작해요. 맷돌박처럼. 그리고 이제 이거를 거반도, 네. 네. 납작 복숭아, 또는 손오공 복숭아. 손오공 복숭아요? 네. 손오공이 먹었다 해서 이게 손오공 중국 그쪽에 나오는 네. 예. 도넛 복숭아라고. 도넛 같이도 생겼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혹시 당도가 어느 정도 때인데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저는 실제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이 평균 당도가 네. 16에서 18브릭스가 나오는데. 어이구, 복숭아치고 많이 나오네요. 제가 네. 오늘 아침에도 쟀는데, 네. 한 품종 하나는 네. 17.3, 하나는 네. 19.1. 19.1이요? 네, 그리고 하나는 16.5. 야, 그러면 15브릭스는 보통 넘고, 잘하면 20브릭스 나오는 데 있겠네요. 네. 19브릭스 정도 나왔으면. 근데 이제 따갖고, 예, 예. 이틀이나 요 3일 있다가 숙성시키면은, 더 맛있다. 여기 더 맛있고요. 또 쫄깃쫄깃합니다, 이 복숭아는. 아, 식감도 쫄깃거려? 예, 쫄깃쫄깃. 일반 복숭아는 2, 3일 있으면 물러져갖고, 예. 목록이 좀 있잖아요. 예, 예. 이거는 안 그렇습니다. 놔둘수록 식감이 쫄깃쫄깃해집니다, 이거는. 바로 안 물러져요. 복숭아의 쫄깃거린 식감 상상이 안 가는데 어쨌든 예, 예. 예, 제가 그거는 장담합니다. 아 그래? 예.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이거는 예, 예. 죄송한데 요럴 때 드시면 큰 매력은 없어요. 아 좀 네. 맛이 제대로 예, 맛이, 들었을 예, 때 예. 얘는 옆에 두 개 좀 한번 예. 같이 예. 지금 예, 위에 있는 거보다는 밑에 있는 것 정도 됐을 때 먹으면 맛이 아니요, 더 좋고 요거보다도 더 더 요거 지금 단단하잖아요. 네. 얘가 이제 물렁물렁했을 때 드셔야지. 아, 그 그럼 무조건 후숙시켜서 먹으면 네네. 훨씬 네. 좋다. 더 맛있어요. 우리 바나나 네. 후숙시키듯이. 예, 예. 이제 먹어본 저 유럽에서 드신 분들은 예, 예. 이게 이제 당도가 올라왔을 때 후숙시켜서 드신 거고. 그때. 일반 분들은 급한 마음에 네. 뭐 요 상태 아니면 요거보다 푸를 때 드셔가지고. 에이구, 별로네. 소음보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 못 씹는 맛이에요. 아. 완전 이거보다 더 안 들었을 때는 못 씹는 맛. 우리 그 달에도 후숙시키면 아주 달아질 수 있다. 똑같은 그런 개념이군요. 그래서 얘는 물렁물렁할 때가 그때 드셔야지. 그럼 좀 인내도 있게 좀 후숙시켜서 드시는. 후숙시킬 때는 그럼 예를 들어서 가정에 뭐 네네. 택배나 이런 걸 배송이 됐다. 그러면 네. 뭐 냉장고 넣지 말고. 아, 그럼 아무 데나 그냥 내도 상관없어. 놔두시고, 예. 이제 좀 말랑거린다. 예, 이제 좀 냄새도 나고 단내도 나고 할 때 예, 그때 먹는 거다. 예. 그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거반도는 예. 일반 분들이 백도 하나만 알고 계시는데 예. 예 거반도도 품종이 예. 똑같아요. 일반 복숭아하고. 천도도 있어요, 혹시? 천도? 천도 거반도도 있고. 예. 예. 천도는 황유반도라고 하고 예. 백도도 있고 일반적인 백도. 예. 그리고 황도, 예. 황금반도라고 하는데, 예. 숲기가 이제 약간 다 틀리죠. 그래요? 황금반도가
7월달. 그 행복농원 혹시 거반도를 언제 접해가지고 언제부터 취급하셨어요? 저희는 이제 5년 전부터. 5년 전부터? 네, 지인이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예. 제가 이제 의원치한테 가서 소개를 받고서 처음에는 조금만 해서 이제 납품을 했는데, 예. 찾는 분이 늘어나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예. 많이 하게 됐어요. 예.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네네. 이 거반도가 재배하시는 분이 적잖아요, 규모가. 아직까지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조금씩 이렇게 유튜브도 좀 활성화되고 SNS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요즘은, 네네. 소문이 좀 더 나는데, 네네. 거반도가 다른 복숭아 대비, 네네. 어떤 경향을 앞으로 좀 보일 것 같아요? 두 분 대표님 다 말씀해 주세요. 묘목판 입장에서? 네, 글쎄요. 저는 이제 이거를 뭐 많이 하시는 분한테 꼭 말씀을 드려요. 네. 농사 짓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네.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예. 다른 복숭아의 가격에는 두세 배가 높다. 와, 높다. 희소성도 있고, 맛도, 네, 있고. 잘 지시면, 그래서 제가 요 농장을 찾은 이유가, 예. 농사를 참 잘 지셨어요. 예. 예. 그래서, 아, 이렇게도 다들 무서워서 못 지시는데, 예, 이런 악조건에서도 이런 복숭아가 나올 수 있다. 네. 보여주기로. 여기 이 그 대표님. 네. 요거 다른 복숭아도 혹시 농사 짓고 계시죠? 네. 같이 접으니까 어때? 얘의 매력은? 매력은 요거는, 네. 하여튼 수정이 잘 돼요. 아, 수정이 잘 돼 또? 잘 되고, 네. 엄청 달려. 근데 이제 한, 네. 가지 나쁜 점이 뭐냐면, 네. 울로 솟은 거. 아, 아까 말했던 그 구조적으로. 예, 울로 솟은 복숭아 무조건 갖다 내야 돼. 아, 이제 알겠습니다. 예. 많이 열리는 것 중에. 예. 왜냐면 거기 저 배꼽이 쏙 들어가갖고 거기 물이 캐입니다. 그럼 거기가 썩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밑으로 달린 것만. 자관 꼭지가, 예. 물을 받을 수 있는 구조는 빼고, 예. 비스듬하거나 옆으로 눕거나 밑으로 한, 예. 것만 살리고 솎아주는 게. 혹시, 예. 없다. 예. 그럴 때는 봉지만 싸면 관련이, 아, 없습니다. 또. 그러면 이제, 예. 예를 들어 수정이 덜 됐다. 예. 그러면 봉지를 싸서. 봉지를 싸라. 그렇게 하면 지장은 없어요. 그러면 이 복숭아의 장점은 대부분 수정도 잘 되고 맛도 좋고 가격도 높은데, 예. 단점이면서 다른 복숭아가 틀린 게 꼭지가 배꼽이 들어가면서 하늘을 쳐다보면, 네. 물이 고이니까, 네. 빗물이나, 네. 그것만 좀 주의하면, 네. 뭐 다른 복숭아 대비 좋다. 아, 예. 장점이나 이거나 해보면 그게 크기예요. 가격 대비 뭐 장점만 얘기하시면 좋으니까, 네. 단점은 한 가지 말씀드렸지만, 네. 또 하나는, 네. 유통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 양이 적으니까. 네. 양도 그렇지만, 네. 얘는 이제 쉽게 모르니까. 아, 네. 맛은 좋은데 그때 먹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약간 덜 됐을 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유통하고 유통을 해서 거기서 후숙을 해서 드셔야지. 근데 이제 상회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회를 납품을 하는데, 예, 예. 그렇게까지 하기는 조금 제약이 좀 있다는 거. 뭐 백화점 같은데 이런 덜어 유통이 조금 되죠? 아, 그럼요. 지금 최고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 복숭아 중에 신비, 예. 그리고 거반도 복숭아가, 예. 뭐 대형 백화점이나, 예. 마트에서 명품으로 판매되는 거로. 아, 명품으로 희소하면서, 그러니까 맛도, 예. 있으니까. 아, 그러면 이제 거반도에 대해서는 실물도 받고, 그리고 이 재배 포장, 여기 충북 영동에 있는 재배 포장도 받고. 그리고 나무도 봤는데, 나무는 지금 많이 제가 촬영을 안 해봤어요. 설명 듣는 게 급해서. 네, 보셔요. 이게, 네. 이제 3년생인데 이렇게 수세가 좋고. 네, 멀리서 잡아볼게요. 상당히 복숭아가 위로 많이 열렸어요. 수세도 좋고. 대표님, 이거 키워보시니까 다른 복숭아 대비 뭐 특징이 좀 있어요? 유형 말고. 나무가 잘 커요? 네. 나무가. 예. 몰라, 다른 사람들은 별로 큰일 난 거 안 모르지만, 나는 지금 이게 샀는데,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둥근 어마어마하잖아, 지금. 뭐, 조금 과장해서 그렇지, 예, 좀 크네요. 예, 크죠. 예, 예. 이제 내년인가 보면 내가 볼 때는 이 복숭아가 많이 달려갖고, 예. 나무가 이제 막 다 쳐줄게요. 아,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예. 그때는 이제 추비 감에서 좀 신경 써야 돼요. 조금 덜 크게.
덜크게보다도 네. 많이 달리면 아무래도 좀 짧겠죠. 어, 그러겠죠. 그럼 밑에를 많이 걸고 해야 되겠지. 아, 예. 예. 많이 짊어지고 가려니까 예, 예. 많이 투입을 해야 된다. 예. 아, 그런 개념으로. 그럼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찍어볼게요. 요게 지금 신비복숭아네. 거반도가 납작하지만 봉지를 씌우기 어때요? 봉지 씌우기는 좋아요. 아, 다른 복숭아 대비 예, 큰 어려움 없고요? 네 개씩, 막 세 개씩 다 달아놓죠. 네. 네 개씩 달은 데도 많아요, 이게. 예, 그러네요. 네, 네 보시면은, 여기 뭐, 복숭아는 네. 이런 데 잘 안 달아요. 근데 그러네. 이렇게 달고, 그리고 이렇게 이거 단가지인데, 예. 보시면 한 개 두거든요. 세 개를 두셨어요. 네 개 둔 데도 있고.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세력이 좋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네네. 지금 여기는 대표님께서 3년차 재배하고 계셔서 주로 이제 조금 더 많이 들여다보신 김준배 행복농원 대표님께서 설명을 더 많이 하시는데요. 네네. 구독자분들은 그럼 거반도가 네. 어디, 원래 어디 건지 궁금해 할 수도 있어요. 유럽이 아까 얘기를 하셨는데. 네. 일반 분들은 이제 유럽에서 드셔서 예. 유럽으로 알고 계신데 예예. 중국에서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중국에서. 아, 중국에서 네, 기원했다. 중국에서 이제 유럽으로 이제 납품을 해서 유럽에서 이제 복숭아가 나오다 보니까 유럽 가셔서 드셔보시고 아, 이런 복숭아가 유럽에 많구나 해서 저한테도 많이 전화 오시는데 예예. 원래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손오공 복숭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유래가 예, 손오공 복숭아에서 예, 원숭이도 먹었다 해서. 아, 그런 유래도 있습니다. 대표님, 요거 복숭아 아, 몇 폭이나 여기서 재배하고 계신 몇 주나? 지금 50주 요에 심고요. 네. 예. 요 밑으로 지금 황금만두를. 네. 예. 여기 700평 됩니다. 아, 요 밭이. 네. 예. 예. 나도 요거 이제 황금만두는 올게 접붙이는데요. 네. 요 밑으로는. 네. 예. 이제 이 올게 참 수확 보는 겁니다. 아, 예. 예. 어쨌든 50여 주 하고 있고 올해 본격적으로 작년에 뭐 몇 개는 열렸겠죠? 몇 개는 열렸어요. 맛은 그때 맛을 네, 보셨군요. 아, 그리고요. 예. 이거 하나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이거 산 밑에라 네. 이런 뭐 이런 데 하시는 게 예. 한번 실패 보신 게 뭐냐면 네. 망을 멧돼지? 아니. 고라니가 고라니 나무를 많이 갉아 먹었어요. 예, 나무가 이제 순이 나오면 아, 예. 그럴 수 있죠 고라니들이. 머리를 잡고 먹으니까 예. 그래서 망 꼭 쳐주셔야 돼요. 주변에. 아, 지금 요 밑에 이리 오세요. 거짓말입니다. 아, 고라니들이 아직도 잠시만. 네. 이렇게 갉아먹어 이거를. 나무를 띵 들어가면서 다 갉아먹었죠. 아, 그러네. 이게 다 죽어요. 껍질을 벗겨먹었구나. 네, 껍질을 다 갉아먹었고 지금 완전 다 갉아먹었잖아요. 어, 그러네. 껍질을 네. 요 옆에서 보면. 죽어, 이거는. 네. 아, 이게 이제 거반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복숭아뿐만 네. 아니라 자두 뭐 일반 아, 다 비슷한 예, 경향이에요. 이런 망을 네. 쳐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고라니가 산속이나 출몰한 지역에는 좀 망을 쳐서 출몰하는데 방해를 줘서 복숭아 나무를 좀 보호해달라. 고라니가 갉아먹은 거예요. 작은 나무는. 아, 그래서. 예예. 예. 그래서 다 심은 거예요. 거기.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같이 심었는데 실패받아 다시 심었다. 네. 그 얘기시네요. 이 네. 복숭아 말고도 저한테 이제 제가 여러 나무를 납품하다 네. 보니까 그런 예. 분들이 많아요. 예, 저 유튜버 지금 아마 저기 대표님께서 통화 중인데 유튜브에 다 들어갈 겁니다. 좀 양해 바랍니다. 대표님, 저기 요거 3년생인데 전국적으로 어디 어디에 좀 이렇게 판매나 보급을 하셨어요? 제가 판매하고 판매한 데가 어디라고 딱히 말씀을 지역적으로 충청도가 맞나요? 아, 그래? 거의, 예. 제가 제주도까지 납품을 했어요. 지금 취급하시는 게 그러면은 아까 세 종류가 있다고 했잖아요. 천도 거반도도 있고 네. 황도백도도 있다고 했었는데 아마 황도는 네. 없고 아, 황도는 없고 종류는 있는데 실제 취급은 안 하시고 종류는 있는데 네. 황도는 없고 백도하고 천도. 천도는 어때? 맛이 어때요? 아, 천도도 당도가 좋죠. 그 말 그대로 천도 맛도 나고 예. 네, 당도가 일반 천도보다도 좋다고 보시면 숙기는 어때요? 천도 거반도는요? 천도는 이제 8월 말에서 9월 초 8월 말에서 네, 조금 그렇죠. 그리고 네. 얘는 백도는 네. 8월 중순경
지금 조금 빠르네요. 네,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예. 백도가 7월에 나오는 백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돼요? 본 적은 없고 7월은 황도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거반도만 봤을 때 네, 가끔 예. 저한테 백도, 7월 백도가 있다고 하시는데 저는 뭐 아직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예. 그러면 요게 실제 식재하고 싶은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유튜버는 지금 촬영하지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네. 소개도 있고, 네네네. 이제 묘목 판매 홍보도 있고, 네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궁금증도 해결하는 목적인데, 혹시 모종은 한 주에 뭐 가격 공개해도 됩니까? 얼마 정도 파십니까? 좀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가격은 뭐 주당 15,000원. 아, 주당 15,000원?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 요거를 이렇게 이제 수입 목적으로 안 하시고 예예. 가정에서 예. 아파트나 아니면 뭐 옥상에 예예. 하고 싶은 분들을 그동안에 많았었는데 예예. 그동안은 안 했어요. 아. 이번에는 제가 화분으로 만들어서 아 그럴 예. 계획도 있어요? 예. 아 만들어 놔서 그거는 이제 2년 차니까 내년부터는 열려요? 열릴 거예요. 그럼 그건 얼마 정도 해요? 화분채가 되면? 나무 크기에 따라 틀린데요. 3만원에서 5만원 사이.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그 정도면 나무 폭, 그러니까 주스라고 그러죠. 네네. 풀은 폭이라고 많이 하는데 어떤 분은 내가 나무를 폭이라고 했더니 웃으시더라고요. 저도 국어를 배우긴 했지만 완벽하지 못해요. 사람인지라. 그리고 가끔 이제 까먹은 나이도 됐는가 봐요. 가끔 보면 어떤 약속도 까먹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폭이 말고 주, 네네. 복숭아 한 주에 네네. 15,000원이 보통 이제 거반도고, 그리고 화분으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가 네네. 있다. 그리고 대표님, 네네. 이 팔로는 어떻게 해결이 됐어요? 거반도? 어때요? 네. 어우, 그럼 좋으시겠네. 첫 해부터 팔로가 이미 확보가 돼 있으면. 그러면 이제 요걸 가족분들이 드셔보셨죠? 네. 반응이 어땠어요? 글쎄, 쫄깃쫄깃하고 살아 입맛에 따라 틀리겠죠. 아, 본인이 우리가 먹을 때는 네. 아주 뭐 없어서만 먹을 정도입니다. 아, 그 가족분 중에 네. 대표님 말고 네. 쫄깃거리다고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 저도 하나 맛보게 해주실 네, 수 있겠죠? 네, 네. 쫄깃거리는 복숭아를 아직도 네. 이제 머릿속으로만 상상이 되는데 그 한번 좀 보겠고요. 그러면 그 행문 네. 대표님 네. 거반도 오늘 유튜브 촬영하는데 네. 두 분 대표님 포함해서 네. 거반도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어디서 기원이 됐고 몇 년생짜리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됐는지 봤는데 이제 그람수하고 이제 당도도 한번 예, 보여줄 시간이 온 것 같아요. 뭐 다른 그 전에 뭐 더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홍보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 채널이 건강 먹거리 소개하는 게 원래 제 의도했던 건데 요즘은 그 뭐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먹거리에 대해 찍고 있으면 특히 유실수에 대해서 많이 찍고 있는 편이에요. 현재로서는 특별히 글쎄요, 예. 뭐 각종에 뭐 이렇게 한락하니까 저게 조금 아 그럼 생각 날 때마다 언제든지 얘기하시고요. 예. 이제 대표님 예. 말씀하신 예. 대로 예. 이게 이제 각 입맛이 다 틀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제 강도는 말씀하셨죠. 강도는 부차 강조하지만 당도는 뭐 복숭아 중에서 네. 뭐 좋은 편에 속한다. 네, 일반 복숭아를 뭐 거반도에 준하는 뭐 복숭아라고 소개할 만큼 당도는 있는데 예. 이제 저는 이제 쫄깃보다는 예. 쫄깃한 거는 사람마다 이제 요 상태에서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물을 물렀을 때 예. 네. 당도를 더 중시한다. 천중도라고 드셔본 분도 많을 수 있어요. 천중도 자체가 물렀을 때 예, 예. 당도가 올라온다. 예, 예. 예, 그런 게 생각하시면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사장님께 따신 거하고 네네. 뭐 당도 여러 개 좀 측정해보고 네네. 더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오늘은 산속이면서 비가 오는 관계로 조금 이제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그래도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지금은 충북 영동에 있는 거반도 납작복숭아 농장에 와 있습니다. 거반도가 그렇게 육안으로 봐서는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당도가 이게 이제 농사 분마다 다 틀린데 제가 받쳐줄 테니까 사장님 하나 놓고 하나로만 하세요. 네, 그게 낫겠어요.
자, 이제 이게 하나로 받쳐주세요. 그러면 제가 사장님 받쳐드릴게요. 아니, 내가 받쳐줄게. 예, 이렇게 해야 촬영이 좀 용이할 것 같아요. 자요, 지금 144g이요? 예. 이게 이제 예. 150에서 200g 나가면 예. 괜찮다고 하는 건데 예예. 기본 한 요 정도는 나올 거예요. 한 150g 정도는. 네. 예. 여기는 지금 산속이고 햇볕량이 좀 적어서 네네. 당도도 조금 떨어질 수 있고 과도 좀 적을 수 있는데 네네. 그래도 거반도니까 밑에 아니 옆에 저쪽 예. 물 안 들어가게 잘 해줘 네. 보세요. 당도는 예예. 예. 예, 물론 조금 이제 숙성된 놈으로 네네, 좀 숙성된 예. 놈으로 그쵸. 천천히 해봐. 천천히. 그 저기 즙 내는 걸 가져올 걸 그랬네. 예. 잘 나오겠네 보니까. 예, 이거는 뭐 그냥 켰어요? 예, 아니요, 아니요. 이걸 짜고서 이제 그렇게 거꾸로 네네. 해? 혹시 휴지도 가져오셨어요? 아, 휴지를 제가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아이고. 잠깐만, 보통 키고 나서 이렇게 할 텐데 넣고 측정한다고요? 네네네. 일단은 잠깐만, 잠깐 기다려보세요. 또 그러네. 일단 꺼보세요. 한번 닦고. 네네네. 잠시만요. 저번에도 한번 무작위 곤란을 겪었죠. 당도 측정 이래다가 이제 아 15브릭스 잠깐만요. 아, 나오게 하겠습니다. 나왔고 일단은 다시 덜어내고 네. 휴지가 없어서 다시 한번만 예 네, 다시 한번만 더 네. 측정해 보죠. 뭐 다른 복숭아에도 되고 그놈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는 약간 단단한 거로 해서 좀 단단한 네. 거. 즙은 많이 나오네요. 네. 빗소리도 많이 나오고. 측정 지금 뭐, 그거 부담감 지금. 아니, 측정 중이 16.1브릭스. 어쨌든 16브릭스 나오네, 비 오는 와중에도.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150g 근처에. 그렇죠. 아, 15, 16브릭스 나오고 숙성하는 거에 따라서 19브릭스까지 나온다. 네네. 16브릭스면 상당히 맛있지 않아요? 네, 복숭아는 아마도 예. 16, 11에서 예. 12만 돼도 정도가 좋다고 하는. 그죠? 예. 그러면 꽤 맛있는 것 중에. 그래서 얘를 이제 포도 샤이머스켓 예. 정도가 좋다. 샤이머스켓 보통 한 16브릭스 되는 걸 많이 선호를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복숭아계 샤이머스켓이다. 아, 그 정도로? 아, 그 샤이머스켓에 예. 샤이머스켓이 복숭아라 치면 예. 거반도 급이다. 네, 급이다 이렇게 말씀. 아, 그렇게. 네. 아, 지금까지 이제 행복농원 대표님 위주로 설명을 많이 들었는데요. 직접 농사져 보고 네. 이제 소비자들이 판로가 없어야 홍보를 해드리고 더 하는데 네. 뭐 업자가 그냥. 통으로 아도 치듯이 통으로 계약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뭐 이 크게 홍보할 필요는 없겠어요. 단 이걸 이제 내년에는 더 많이 생산될 건데요. 네. 앞으로 올해는 이제 첫 수확이라서 뭐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올해 예상으로 뭐 수익도 괜찮고 찾는 게 좋다 그러면 더 확대하실 생각은 있으세요? 포기를? 주스를? 네. 그 안에서 이제 더 확대하려고요. 아, 생각 있어요? 네, 지금 나무를 네. 요 밑으로 지금 다 접붙여 놨어요. 아, 아까 접붙였다는 게 예, 거반도로 예, 붙인 거예요? 예, 예, 황도로. 황도, 거반도, 황도. 예, 예. 나 황도에서 지금... 일반 황도인 줄 알았는데 거반도였구나. 아니, 아니, 일반 황도 아니요, 거반도. 거반도로. 황도. 예. 이거 접붙여 놨고 지금 나무를 다 비냈죠? 예, 예. 아, 그래서 오다가 보니까 베낸 게 있는 게 접붙이려고 예, 해놨구나. 아, 붙여 놨어요, 지금. 아, 난 왜 저걸 변했을까 했는데 그런 목적이었군요. 아무래도 소득이 이게 나을 거다. 이거 한 5배는 더 달리지 않을까. 2, 그렇게 예상해. 예. 아,
지금 그 예산하고 있어요. 그럼 올해 수익이 뭐 순정이 엄청 잘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복숭아 농사 지시는 분 중에 예. 거반도를 만약에 지켰다가 하면 어때요? 그냥 편하게 경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경쟁 지라고 하고 싶어요? 아니면 뭐 어떻게 추천하기 좀 못해요? 여기 이제 저 백화점 같은데 예. 조금만 안 자기가 안 거시기에 팔로가 있으면 예. 권장하고 싶은 나무예요. 아, 그 정도요? 예. 예, 그 정도만 듣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정을 하고 자꾸 질문드리면 그렇고, 단 지금 아까 더 확대하는 것은 뭐 유튜브 촬영한다고 이렇게 살짝 부풀리거나 그런 건 없고 진짜죠? 예, 표정 보니까 진짜인 것 같아요. 예, 예. 한번 가서 보세요. 안 합니다. 한번. 아까 오다가 예. 저 밑에도 지금 잘라진 거 있네. 다 자른 데는 다 예. 새로 심은 거예요. 예. 접붙이 갖고 올게. 예, 알겠습니다. 올 봄에 접붙이 놨어요. 그러면 대표님은 조금 더 예. 수익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힘든데 코로나도 그렇고 농민이 점점 힘든데 네. 일순도 그렇고 적은 면적에 고수익이 나면 더 좋지요. 뭐 내년엔 더 잘 돼서 수익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요. 새로 적붙인 것도 내년에 수확해서 좀 소득이 더 향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대표님 네. 뭐 거반도에 대해서 이왕 네. 저기 촬영도 하고 다 했는데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뭐 네, 지금 뭐 계속 복숭아 자체가 공도를 예. 많이 아니, 복숭아뿐만 아니라 뭐 여러 과일을 공도를 많이 따지는 시대가 됐잖아요. 예, 그렇죠. 네. 예, 네. 말씀하세요. 예. 말씀드린 대로 뭐 당도 면에서는 예예. 뭐 이거 따라갈 게 없는데 예예. 제가 이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게 쉽게 도전하지 마시고 준비된 분들 인터넷이나 네. 그런 SNS 좀 하시는 분들 네, 활발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은 네. 보통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개인적으로 뭐 그런 쪽을 많이 아시는 분들이나 네. 본인 개인으로 해서 판매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비싸시피 압축권에서 물을 만들어내니까 네. 예, 이제 비도 자꾸 거세지니까 빨리 마치라고 하는 것 같아요. 빗소리가 엄청날 겁니다. 이상으로 강성식 건강먹거리에서 충북 영동에서 거반도 복숭아 농장에서 유튜브를 촬영했습니다. 다음에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분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